하이, 차이, 매드몬스터. 제이오예요. 지금 우리 매드몬스터는 오늘의 스케줄 월드 제로웨이스트 심포지엄을 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왜 저만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타니는 뭘 하고 있을지. 야, 너 약간 수리남의 황정민 배우님처럼 담배 씨갑 같다. 숙사는 잡쳤어? 숙사? 응? 숙사? 숙사. 아, 한국말 진짜 어려워. 어때, 맛있지? 진짜 맛있고 먹는 것만으로도 몸에 되게 좋은 것 같아. 쑥 이렇게 입으로 먹는 것만 말고 이렇게 피부에 바르거나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을까? 그런 거 있으면 진짜 좋긴 하겠다. 그런 화장품 있으면은 우리 팬분들, 포몬들에게 역주공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가까운 올리브영에 혹시 가줄 수 있어요? 여기 명동 근처니까. 명동역 앞에 세워지면 우리가 빨리 사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서 좀 기다려줘요. 형 같이 지에노 해줘요. 명동으로 지에노. 어디 가신 거지? 탄님, 재현님. 어? 지금 명동역에서 이 명동 올리브영이 500m밖에 안 되는데 오는데 4시간 40분 걸렸어요 지금. 지금 다 서서 지금 다 빨리 들어가야 돼 지금. 누나. 네?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그냥 손님이라 생각하고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 네. 팬들한테 이거 지금 브링그린 사철숙 라인 화장품 역조공하고 싶은데 살 수 있을까요? 몇 개나요? 6억 개요. 6억 개나요? 6억 개는 없으세요. 매장 안에 6억 개 없어요? 6억 개까지는 저희 매장에 없으세요. 잠깐 전화 한 통화만 잠깐 하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누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당연히 지금 사철수 들어간 게 잘 팔릴 것 같아서 6억 개가 지금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아는 분들 통해서 6억 개 한번 수소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친하게 술 한잔 했던 형이 있거든? 올리브영 오고 전화하라고 했던 형 있나 전화해봐. 누군데? 나 창근이 형이라고. 창근이 형한테 전화해봐. 하이 HR. 인사해 형한테. 하이 HR 근이 형. 아니 다름이 아니고 우리 그 브링그리 사철쑥 수분크림이랑 세럼 그리고 패드 해가지고 6억 개씩 해서 총 18억 개 사고 싶은데 지금 매장에 명동 매장에는 수량이 안 된다고 해서 당장은 그렇게 못 구해요. 형 다음에 전화할게요. 예. 일단 그럼 매장에 있는 거 싹 받아서 가자. 지금 저희 명동 매장에 최대한 있는 거 끌어서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한번 물어보자 가서. 쇼핑 좀 같이 하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럴까요? 자 갈까요? 네. 사철수 수분크림이랑 세럼 그리고 패드 그거 해서 지금 몇 개 정도 매장에 살 수 있어요? 아 지금 직원 총 출동해가지고 수량 세고 왔는데 101개밖에 없다고 하시네. 일단 101개 주시고 수량 되는 대로 창근이 형 통해서 연락하세요. 아 네. 그럼 일단 101개 빨리 구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동이 지금 을지로 5가역까지 지금 사람들 다 막혀가지고. 그러면 헬기 옥상으로 갈까 차라리? 옥상이요? 저희가 그러면 명동 일대 전화해가지고 할게 만들어줄게요. 누나 근데 뭐하는 네.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포엠몬이에요? 네. 어디 포시에요? 포인봉 선배 알아요? 포인봉. 일단 우리 포몬들, 승몬들한테 SORRY 할게요. 원래 60억 개 생각했다가 6억 개, 근데 구한 건 100개밖에 구하지 못해서 그래도 가지고 온 브링그린, 사철쑥, 내 건 수분크림. 나는 세럼. 이거 들고 아까 올리브영에서 여기까지 차에만 오는데도 2시간? 갈 때 4시간 40분 걸렸고 올 때 몰려가지고 8시간 19분인가 걸려가지고 지금. 그럼 다음 날인 거지 지금? 일단 어떤 제품인지 보여주면 와 진짜 사철쑥 이게 이거 봐 수분크림이 이거 푸딩 같아 푸딩 와 이거 푸딩 탄! 먹을 뻔했잖아. 아 또 먹을 뻔했네. 그만 먹어야 되는데. 탄이 지난번에 해외 가다가 이거 보고 또 식빵에 발라먹어가지고 비행기 멈추고 막 난리 났었잖아. 이게 아까 흔들어 봤을 때 탱글탱글한 게 바르니까 그대로 느껴진다. 수분감이나 이런 게 가을에 막 건조해진다 뭐 말 많은데 이거 아침 저녁으로 바르면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고 이런 거 와 사이비 교주 같았어 방금. 숙사는 잡섰고? 그럼 나는 세럼 한번 발라볼게. 이게 뭐라고? 이 세럼아 세럼이라고. 세럼 한번 발라볼게.
아까 포먼 누나한테 듣기로는 세럼이랑 그 다음에 크림이 더블 계획이라서 같이 저렴하게 라인으로 나왔다 그랬어. 이게 쑥 추출물이 이게 아마 70% 정도 들어있어서 이게 되게 고농축인 것 같아. 그래서 나같이 예민한 피부에 되게 이게 좀 진정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거든. 지금 여기가 바른 쪽이거든. 어때? 촉촉해지고 건강해진 느낌이랄까? 그치? 이게 피부에 쫀득쫀득하게 딱 밀착이 되거든? 만약에 안 바른 곳 어때? 이게 모공도 그렇고 발라야겠다. 자, 여기가 안 바른 곳, 그다음에 여긴 바른 곳 어때? 확실히 다른데? 그치, 완전 다르지. 모공 크기를 떠나서 눈 크기, 뭐 턱 크기, 광대뼈 크기. 아, 그럼 과대광 것 같잖아. 발랐지? 그다음에 안 발랐지. 와, 근데 여기도 빨리 발라주면 안 돼? 너무 좋다. 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응? 그리고 여기 왜 산으로 오자 그랬어? 지금 우리 공연 가야 되잖아. 아니, 100개는 구했는데 선물 못 받은 우리 쑥몬들. 59억 너무 서운하지 않을까? 쑥덕쑥덕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 지금 공장 전세입고 다 돌려도 쑥이 모자라서 못 만든다는 거니까 내가 직접 가서 어? 내가 직접 가서 캐올게. 그래서 산으로 온 거야? 산! 탄 안 돼! 야생동물들도 다 너 탄!